오늘은 디트로이 캠핑을 가는 날입니다. 그 며칠 동안 날씨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 오늘 날씨 완전 쾌청. 캠핑하려고 이렇게 캠핑 장비들을 빌리고 갑니다. 불타는 고구마, 그 피츠로이가 일출 비칠 때 그때가 진짜 예쁘다고 해서 그거 보러 가려고 위에서 캠핑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올라갈 생각이에요. 피츠로이 왕복 8시간 정도 소요되고 마지막 1km 구간 빼고는 나름 갈만한 그런 그 뭐지 평탄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렛츠고. 가방 무게는 한 15kg 20kg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15-17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라인지 5분 됐는데 너무 힘들어요. 와, 한 5분 됐는데 너무 예쁜데 벌써? 멘트만 들으면 알아. 촬영 중인지. 와, 너무 멋있다. 아, 너무 멋있다. 아,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 11시 10분입니다. 전 이미 지쳤어요. 여기 첫 번째 약간 뭐라 그랬지? 전망대가 있는 것 같아요. 미라도르. 사람 중에 오오오 짱 멋있어. 10분 만에 바람막이를 벗어 던지고 그냥 티셔츠 하나를 입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겨울인데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가고 낮에는 10도 이하이긴 하는데 너무 더워요. 이 초반이 다 경사여가지고 좀 힘든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황새길이 나온다고 해서 믿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앞에 구름이 엄청 많은데 구름이 걷히길 기다려봐야죠. 피츠로이까지 1km 왔다 갔다 하신가 봅니다. 길이 힘든진 않은데 약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길입니다. 전반적으로는 평지예요. 평지. 맛있어? 피츠로이 트레킹을 한지 벌써 1시간 반? 1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원래 한 정상까지 4시간 정도 걸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정상까지 갈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로 잡고 있고 그러면 한 벌써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계속 평지길만 나오고 있어서 좀 걷기는 아까보다 훨씬 수월해진 편입니다. 오늘은 구름에 가려져 피츠로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캠핑장에 가는 것까지 의의를 둬야 할 것 같아요. 걷는 거 생각보다 안 힘들지? 가방 안 먹으면 진짜 개꿀이고. 가방 안 먹으면 개꿀이지. 가방 있으니까. 근데도 평지라 좀 괜찮은. 그치? 아까 초반 빼고는. 한 시간 반 만에 도착한 카피리호스. 여기서 쉬자. 샌드위치. 샌드위치. 어, 질다.
점심을 먹고 다시 걷는데 앉아서 쉬었더니 겁나 추워요. 빨리 걸어서 땀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니? 난 주머니가 있네. 아씨, 난 주머니 있어 좋겠다. 나 주머니 없는데. 4km 왔대. 4km? 어. 어디? 윙. 이제 밥 오네 그럼? 이제 밥 왔어. 밥만 힘내. 내가 힘내야 될 것 같지만. 우스테 아키 츠루이로 향하는 험난한 길입니다. 아, 추워. 원래 여기 피츠로이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걸어갈수록 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약간 눈도 내리고 있어요. 진짜 저 오늘 캠핑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사실 이 피츠로이는 캠핑을 하는 이유는 거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고요. 낮에 올라가려면 사실 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편도가 한 4시간 정도 걸리니까 낮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일출 보려면 새벽 한 2시에 올라가서 봐도 되거든요. 저는 그냥 캠핑도 워낙 좋아하고 새벽 2시에 그 깜깜한 그 길을 올라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 가서 캠핑하고 입 돌아가게 자고 아침 한 일출이 요즘 6시 반이니까 한 5시쯤 올라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걸리고 뭐 당연히 세수 이런 거 1도 없이 그냥 내일 아침에 올라갈 거거든요. 잘 보이진 않는데 피츠로이가 아주 살짝 보입니다. 날씨가 아쉽지만 그래도 조금 보이고 있어요. 아, 추워. 추워. 무거워. 배고파. 여행은 뭐다? 추모배다. 춥고 배고프고. 아니, 나 춥고 무겁고 홀라. 배고프다. 은하의 여행이야. 아, 이게 마지막 표지판이기를. 피츠로이가 또 보이질 않네요. 홀라. 깐토, 깐토 tiempo a Piteroy? 1 hora y media? 2 horas? 2 horas? Gracias. Gracias. 2시간. 2시간 한시간. 캠핑장에 도착을 거의 한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있다, 저기. 여기가 캠핑장. 텐트는 없네. 없어? 이것도 없어? 여기 캠핑장인데. 어, 그러게. 저 빨간색 하나 있네. 와, 텅텅 비었네, 텅텅. 원래 이런 데다 했었는데 저번에는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으니까 좀 바람이라도 조금 가려달라고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은 게 하나 있어. 맞아 사람들이 해놓은 거야. 여기 이런 데 꺼고 그럴까? 여기나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사람들이 화장실 가는 길목이야. 여기 화장실 가는 길목이거든? 어디? 아, 거기 하자. 여기? 너무 작아? 여기? 아, 그래, 거기 하자. 아, 캠핑 하는 사람 있다, 그래도 한 명.
드디어 텐트를 다 쳤습니다. 인형 텐트고요. 이렇게 조그만 식량이 여기 우리의 신라면, 맥주, 아니 맥주래 와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늑한 방입니다. 여기도 그래도 나름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 화장실 바로 저기가 화장실입니다. 네, 이거 보세요. 이거 삽 쓰고 싶으면 삽 가져가서 응어하고 이걸 파서 하라는 건데 사실 저 손잡이도 만지기조차 싫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이용할게요. 화장실은 그냥 구멍 하나입니다. 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저는 뱅쇼를 먹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뜯어? 뜯는 데도 없고 미치겠네. 역시 이빨이 짱이야. 으악! 그럼 또 쟤네한테 가서 부탁해야 될 수도 있네.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보. 이제 예스. 알코올이 아직 살짝 남아있지만 그래도 오렌지랑 사과밖에 없어도 맛은? 좋습니다. 좋아? 나도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따뜻합니다잉. 아, 주모. 나한테 주모라 있냐? 응. 에휴, 혼자 왔어요? 네. 주모, 저 사과 좀 가져갈게요. 나 예쁜 새 신분 어디 가고 유? 아, 저 미혼이에요. 미혼이에요? 작년 12월에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아, 왜? 야, 조심해, 조심해. 에헤. 그냥 떠먹자, 떠먹자. 너무 많아 지금. 그래? 응, 지금 너무 많아. 그래요. Cheers. Cheers. 아, 그래도 맛있다. 감성 있다. 맛있겠다. 배고파 나. 근데 우리 점심 먹고 안 먹었잖아. 뱅쇼 먹었잖아. 뱅쇼는 물이잖아. 과자 먹었잖아. 과자는 네가 다 먹었잖아 솔직히. 삼겹살이 엄청 맛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삼겹살 얇은 거 두꺼운 거? 얇은 거? 어. 대패 삼겹살 아니면 삼겹살 얇은 거? 대패 해가지고 파절이란 거 엄청 먹는 거. 넌 파절이를 엄청 먹더라? 응. 양념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근데? 파절이 맛으로 먹어. 고기 맛도 모르는 자식. 사과해. 쏘리. 나 삼수 먹고 싶다. 아 근데 소주 말고 삼모아. 난 와인에 빠졌어. 나는 호주 가면 300 해야겠다. 300.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러 물을 받으러 갑니다. 저희 생수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내일 먹고 여기서 끓여 먹을 물은 저기 개울에서 그냥 받아서 끓여 먹으려고요. 여기 이 개울물에서 그냥 물을 떠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물 깨끗한데? 어? 물이 깨끗한데?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어. 물이 근데 아까 많더라고. 에이 괜찮아. 끓여 먹으면. 어디야? 내일 볼 수 있지? 아니야, 내일은 날씨가 좋아질 거야. 으! 이 정도면 됐어? 굿. 오케이. 아니, 뒤에 구름 많이 꼈어도 내일이면 날씨 좋아질 거니까 쟤네가 언제까지 저기 있겠어? 내가 다 무찔러줄게. 지금쯤이면 또 거쳐줘야 내일에 희망이 보이잖아. 아니야. 기대해. 아니, 일기예보에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라면이나 먹고 쉬고 있자. 진짜 보고 싶다, 보고. 나도 보고 싶다. 두 번이나 왔는데 좀 보여주라. 두 번이나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데.
당겨봤어. 국물까지 다 먹을 거지? 응.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싹싹. 밥까지 다 먹을 거야. 한 모금도 안 남기고. 밥 한 톨도 안 남길 거야. 쓰러기 하나까지. 국물이 좀 많지만 밥 넣어야 돼서 괜찮아. 가자. 반대인가 이게? 역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지 않았어? 먹어도 돼. 그렇지. 잘 먹겠습니다. 이건 제일 빨리 식어. 어때? 이거 했던 거야? 진짜 매운데? 응. 맛있어. 맵다. 매워. 왜 이렇게 매웠나? 우리 요새 매운 거 1도 안 먹고 맨날 맵질이 됐네. 빵 이런 거 먹고 소고기 그냥 씹어 먹고 이래서 맵질이 된 거야. 우리는 밥도 있음. 오, 보인다. 약간 아직도 구름이 많긴 하지만 내일 마저 보도록 합시다. 그치? 라면에 밥 빨아먹는 거 되게 오랜만 같아. 응, 나도 이렇게 먹으면 죄책감 들어서. 채채감은 안 들고 그냥 라면을 두 개를 먹었어 차라리. 이제 한 9시쯤이 됐는데 이제 너무 추워서 밖에 못 있겠어요. 와인을 먹고 좀 자려고 그랬는데 계속 뭔가 누워있고 앉아있었더니 속도 안 좋고, 그래서 오늘 일찍 자고 내일 피츠로이를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일출이 6시 반인데 4시 반에 일어나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구름 없는 것 같아요. 4시 반 출발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늘도 보인다. 여기는 벌써 오르막지옥. 거지. 이 길을 올라온 게 돌았다. 어떻게 내려가. 미쳤어. 바람만 안 불면 진짜 괜찮은데. 어찌어찌 도착한 피츠로이. 와, 고구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비슷한데? 진짜 진짜 위험해. 안 되겠다. 카메라 넣어야지. 야, 보여. 여기는 비슷한데. 난 그냥 다 앉아서 갈래. 간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까 진짜 위험한 길들은 동영상 찍을 엄두도 못 냈고, 여기는 조금 안정을 찾아서 여기는 찍으면서 내려갈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입산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긴 눈인데 저 위는 그냥 다 얼음이고 이렇게 잡을 것도 없어요. 이 돌들이 여긴 밟을 거라도 있는데 저기는 그냥 완전 얼음. 아씨, 불탄 거 막 못 봤으면 진짜 울었다 울었어. 진짜 이걸라도 잡은. 얼음들. 그러니까 위에는 그냥 다 이런 길이에요. 그래서 거의. 오, 친절한데? 내가 집사람을 위해 이런 일을 한다고. 약간 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하나를 깨놓으면 연달아 녹아. 이거? 이게 물이 얼음 밑에 줄줄 흐르는 거 보니까 진짜 얼마 안 남긴 했어. 하지만 나는 썰매를 또 타고 가지요. 이렇게 피치로이 산행은 마쳤습니다. 내려서 영상을 보니까 막상 정상에서 찍은 사진은 별로 없더라고요.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오늘 불타는 고구마 3대가 덕을 쌓아야 본다는 거죠. 불타는 고구마도 보고 아주 죽을 뻔한 경험, 하지 말아야 할 사냥도 하고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트레킹에서 만나요.